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나합격 전기산업기사 필기 2014년도 1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영상입니다. 저 교재를 구입하시면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우선 해설 진행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기출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너무 공들이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선 기출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히 아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한번 그 10개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봐둬야 중요한 내용이 뭐고 반복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의 문제들이 어떤 건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론을 공부할 때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너무 공들이지 마라. 그냥 문제 보고 답 암기하고 해설을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문제 답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이러시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우선 문제 보고 답 암기하고 해설 영상 한번 본 다음에 그 해설 영상에서 제가 이제 풀어드린 그런 방법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기출문제 해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마지막에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을 찾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계산 실력이 늘어요. 네.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네, 앞으로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실 건데, 공부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알고 모르고, 네, 많이, 좀 빨리 습득하고, 뭔가 빨리 이해하고, 저는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예, 공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시면, 꾸준히,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2014년도 1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계 2 볼트 퍼 미터 및 자계 H 암페어 톤퍼 미터에 에너지가 자유공간 사이를 C 미터 퍼 세크. 요 미터 퍼 세크는 속도의 단위예요. 그래서 C가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알수 있겠죠? C의 속도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는, 자,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 전력 밀도라고도 하고, 포인팅 벡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전력 밀도, 포인팅 벡터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우선 에너지 밀도 곱하기 V가 속도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루트, 여기 입시론 유전율이거든요.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에다가 전계의 세기 곱하기 자계의 세기 요렇게 구하고요. 전파 속도는 루트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1로 전파 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 돼서 얘만 남죠. 그래서 전력 밀도 포인팅 벡터는 전계의 세기와 자계의 세기를 곱해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구해요. 예, 이 문제 암기만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 뭐 단위 면적당 지나는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전계의 세기와 자계의 세기를 곱한 걸 찾으시면 되고요. 요 단위 면적당 지나는 에너지는 전력 밀도 또는 포인팅 벡터라고도 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그림과 같이 AB는 BC는 1m 일대.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있죠? AB 여기까지가 1m. BC 여기까지가 1m란 얘기예요. 그리고 A와 B에 동일한 플러스 1 마이크로 쿨롱이 있는 경우 여기에 전하가 1
마이크로 쿨롱이 있고요. 여기 B 지점에도 1 마이크로 쿨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이 C점에서의 전위를 구해라.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위 구하는 문제니까 우리 전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위 구하는 공식은 V는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 R분의 Q. 이게 전하량입니다. 요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공식으로 구하는데 우선 일단 C와 A 요 사이의 전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예, 전위 A와 C 사이의 전위. 요거 4파이 입시론 A와 C 사이는 떨어진 거리가 몇 미터죠? 1미터, 1미터 해서 2미터가 되겠지요. 이거 분의 A의 전하는 1 마이크로 쿨롱. 그런데 이 공식에서의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마이크로 쿨롱을 쿨롱 단위로 바꿔주면, 아, 요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1 마이크로 쿨롱을 쿨롱 단위로 바꿔주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요. 요거는 암기. 암기예요. 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C의 전위는 4파이 입시론 곱하기 2의 전하가 여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A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전위고요. 전위. 그다음에 또 어떤 전위 구해야 되죠? C랑 B의 전위. 그러면 BC 얘도 역시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 몇 메타? 1미터. 1미터. B와 C의 떨어진 거리 1미터라고 했죠? 이거 분의 B의 전하량도 1 마이크로 쿨롱.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고 이제 C점에서의 이제 전위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이두 개의 전위를 더해주면 C점에서의 전위를 알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더해주는데 분모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통분을 해줘야 돼요. 통분. 통분은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걸 통분이라고 해요. 자, 4파이 입시론 곱하기 2와 4파이 입시론 곱하기 1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수에 분모에 2를 곱해줍니다. 2를 곱해주면 분모에 2를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도 2를 곱해줘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건데, 자, 요 계산식이 지금 보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 유전율, 공기 중에 유전율인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파라드퍼 미터입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공기 중에 유전율. 유전율은 어떤 뜻인지는 나중에 또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암기해야 될건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다. 그리고 문제에서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비유전율이 얼마다? 이런 언급이 없었지요? 그러면 이때 유전율은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이라고 봐도 돼요. 뒤에 나오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유전율을 적용할 때 비유전율 이런 내용이 안 나오면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분모를 하나로 만들고, 4파이 유전율 곱하기 2로 분모를 이제 똑같이 하나로 만들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더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곱하기 2를 했었죠? 예, 그래서 얘가 이제 2, 요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적용해서 이제 식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학용 계산기에 차근차근 누면
예, 답은 13.5 곱하기 10의 3승 볼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런 계산 문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한번 써보고 써보면서 통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네. 이렇게 쓰면서 유전율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공기 중에 유전율이 이런 값을 갖는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고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10의 6승 칼로리의 열량은 몇 킬로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량에 상당하는가? 자, 이 문제는 1 킬로와트 아워가 860 킬로 칼로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요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네, 킬로 칼로리를 칼로리로 환산할 때 10의 3승 곱해 주죠. 그래서 1 킬로와트 아워는 860 곱하기 10의 3승 칼로리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10의 6승 칼로리일 때 전력량은 몇 킬로와트 아워가 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비례식은 이런 겁니다. 예, 1대 2는 뭐 5대 X다. 여기서 X를 구해라 하면은 1대 2는 요 뒤에는 이것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두 배의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이 비율하고 여기 있는 이 비율하고 같다 해서 여기에 x는 여기에 두 배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가 10이 된다. 이제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 비례의 값을 먼저 알고 내 값에다가 비례 값을 적용해서 이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비례식이에요. 요거 어떻게 구하냐? 요 비례식은 요 가운데 거 곱한 값하고 2 곱하기 10 요거 먼거 곱한 값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은 x다. 예, 좀 전에 10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지금 비례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지금 비례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요거 어떻게 정리해요? 가까운 걸 곱해요. 그러면 86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x는 여기 써놨네요. 요렇게 곱합니다. 그럼 1 곱하기 10의 6승과 같다. x를 구하려면 요거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x는 860 곱하기 10의 3승 분의 10의 6승이다. 요거 고학용 계산기로 누르면 이때 x는 뭐예요? 예. 열량이 10의 6승 칼로리일 때의 전력량이죠. 그래서 이때 전력량은 1.16kWh가 된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비례식은 이런 거예요. 1kWh의 1.16배. 1대는 요 전력량의 1.16배인 10의 6승 칼로리가 된다. 네, 여기다가 1.16 곱하면 10의 6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게 지금 비례식이에요. 자, 이게 당장 이해 안 되시면,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내용 뒤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산 문제에서 다시 또 해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9의 전하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예, 전하니까 단위는 뭐예요?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3m 떨어진 점에서 전위를 구하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전위입니다, 전위. 9의 전위예요. 우리 2번에서 했죠, 2번. 예, 2번 풀때 전위 공식 뭐라고 그랬죠? V는 4파이 입시론 r분의 q다. 요게 전위 구하는 공식이에요. 예, 여기 적어놨죠? 그리고 여기서 요 입시론 s가 얘가 비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유전율은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구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유전율이 얘가 1이래요. 1, 1, 1. 그리고 공기 중에 유전율은 몇이라고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퍼 미터. 요거 암기입니다. 네, 문제에서 특별히 막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암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위를 구하면 문제에서 전하량, 예, Q. 여기 좋죠.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쿨롱. 3m 떨어진 점이래요. 요게 이제 떨어진 거리거든요. R이 3m.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공식에다가 적용하면 전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라고 했어요. 여기 4파이 곱하기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1 줬지요. 곱하기 떨어진 거리 3m 분의 Q는 뭐예요? 전하량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차례차례 넣으시면 15 곱하기 10에 3승 볼트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굉장히 기본적이고 잘 나오는 문제니까 요 전위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의 전위예요? 구의 전위예요. 구. 구는 공을 의미합니다. 공 모양의 전위. 구도체라고도 하죠. 그죠? 공모양의 도체의 전위를 나타낸다는 거. 네,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C는 5 마이크로 파라드인 평행판 콘덴서에 5볼트의 전압을 걸어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예, 여기서 요 C가 정정 용량입니다. 정정 용량의 단위는 파라드예요. 파라드, 요 파라드라고 있습니다. 요거 마이크로 파라드죠? 그러면 정정 용량 C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크로 파라드. 네, 마이크로 파라드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다. 네, 공식에 적용할 때는 다 기본 단위 파라드, 뭐 미터 이런 단위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축적되는 에너지지요. 어디서? 콘덴서에서. 자, 콘덴서에서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위는 줄이에요. 그러면 C 정정 용량. 네, 몇이라고요? 문제에서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줬죠. 그리고 전압 5볼트라고 줬네요. 그럼 전압 5볼트 5의 제곱. 네,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놨지요. 네,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두시면 6.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거뭐 있을까요? 콘덴서에서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구한다. 암기. 요것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입실은 1이, 입실은 2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전계가 수직일 때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자,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암기하냐면 서로 다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뭐 전계가 수직이건 뭐 수평이건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달된다. 힘의 방향은 유전율이 큰 입실온 1의 유전체에서 입실온 2의 유전체 방향으로 작용한다.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예요. 자, 그럼 왜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이 되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선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작용하는 힘인데요. 힘은 여기 적혀져 있듯이 2분의 1 전계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전속 밀도는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계의 세기로 계산이 되고요. 전계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유전체 경계면에서 전계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1번 유전체와 2번 유전체의 전속 밀도 D는 같다. 언제? 수직일 때. 그럼 수평일 때는? 수평일 때는 두 유전체의 전계의 세기 E가 같습니다.
수직일 때는 전속 밀도가 같고 수평일 때는 전개의 세계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힘이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왜 전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단은 이게 유전율 1번인 유전체, 유전율 2번인 유전체. 유전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물이면 얘가 이제 기름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전개가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힘은 이렇게 가서 이쪽에 부딪혀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과 통과해서 전개 방향으로 가는 힘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힘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전개가 입사할 때는 전속 밀도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힘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힘을 전속 밀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좀 식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 2에 요 유전율 분의 D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1은 2분의 1 곱하기 유전율 1번이죠. 1번 분의 D 곱하기 D. D가 두번 곱해지기 때문에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D의 제곱. 네, 그리고 F2 여기서의 힘은 2분의 1 유전율 2번의 D의 제곱이 되겠죠.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두 개의 전속 밀도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쪽의 힘의 방향과 이쪽으로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쪽으로의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두면 F2가 플러스가 되고요. F1은 마이너스 F1이 됩니다. 왜냐?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기에서 방향을 나타낼 때는 부호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예, F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전체에 합성된 힘은 F2와 F1을 더하는데 F1은 마이너스 F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F2 마이너스 F1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F2 2분의 1에 유전율 2번 유전율 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1번 유전율 분의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같으니까 2분의 1로 묶고 또 여기서 d의 제곱 같지요. 그래서 d의 제곱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율 2번분의 1 마이너스 유전율 1번분의 1이에요.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입실은 1이 더 크다고 했죠. 그죠? 입실은 1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두 개의 숫자는 어떤 게 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입실은 1이 5고 입실은 2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입실은 1이 더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분의 1이 더 클까요? 여기 이제 분모로 넣으면 5분의 1이 더 클까요? 2분의 1이 더 클까요? 얘는 0.2, 얘는 0.5지요. 그죠? 분모가 큰 수가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작아요. 그래서 유전율 분의 1이 유전율 분의 2보다 더 작습니다.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단위는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예, 네, 그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방향. 그래서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이 되고, 이쪽 방향은 입실은 1에서 입실은 2의 방향입니다. 입실은 1이 입실은 2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도 또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아, 서로 다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는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작용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변이 전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전도 전류이든 변이 전류이든 모두 전자 이동이다. 아니에요. 이건 암기예요. 전도 전류는 전자 이동이 맞아요. 전도 전류가 뭐냐? 선 안에서 흐르는 전류. 이거를 이제 전도 전류라고 하고, 변이 전류는 뭐냐? 콘덴서 안에서 흐르는 전류.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모두 전자 이동이 아니라는 거. 전도 전류는 전자 이동이 맞아요. 전자 이동이 맞는데, 변이 전류는 전기력선 밀도의 변화. 즉, 전속 밀도의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 이거는 전자 이동이 아니라는 거. 예, 이거는 전기력 선의 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암기, 글로 나오는 문제는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답은 1번. 나머지는 이제 변이 전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전자 유도 현상의 응용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전자석입니다. 네, 전자 유도 현상은 뭐냐면, 코일에서, 이제 전압이 유도되는 현상. 이걸 이제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자석은 코일이 아니죠, 그죠? 발전기, 코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동기, 변압기, 다 코일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 유도 현상과 관련이 있지만, 전자석은 관련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답은 3번.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9번. 강 유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예,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강 유전체의 전압에 가면 변형이 생기고, 요게 틀렸어요. 강 유전체는 외부에서 가해진 전압과 관계없이 내부의 정부의 전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요 1, 2, 3번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코일로 감겨진 환상 자기회로에서 철심의 투자율을 뮤 헨리퍼 미터라 하고 자기회로의 길이를 L 미터라 할때그 자기회로의 일부의 미소 공급 LG 미터를 만들면 회로의 자기 저항은 이전에 약몇배 정도 되는가? 자,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런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예,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환상 자기회로는 뭐냐면 환상 솔레노이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환상 솔레노이드는 뭐냐면 이렇게 반지처럼 생긴 이 철심에 예, 이렇게 코일을 감아두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은 것을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네.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이 환상 솔레노이드, 자기 회로에서 철심의 투자율, 이 철심의 투자율이 뮤고, 이 자기 회로의 길이는 이 철심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는 요 중간서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길이를, L미터라 할 때, 이 자기 회로의 일부의 미소 공극은 짧은 거리에, 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은 거리에 공극, 아무것도 없는, 이 공극을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G랍니다. 만들면, 이 회로의 자기 저항은, 그러니까 공극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두 가지 솔레노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공극이 있을 때의 자기 저항은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 저항의 약몇배 정도 되냐. 네,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공극이 없을 때, 즉, 미소 공극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얘를 RU라고 두면 투자율 곱하기 면적. 이 면적은 이 철심의 면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분의 철심의 길이. 이 길이는 L이라고 했죠. 그죠? L. 요렇게 계산을 하고요. 요게 미소공급이 없을 때의 자기 저항이에요. 그리고 요 미소공급이 발생한 후의 자기 저항은 공급 부분의 자기 저항. 이 부분의 자기 저항. 얘를 RG라고 할까요? 네, RG 플러스 철심 부분의 자기 저항. 철심 부분의 자기 저항. 네, 요 자기 저항을 더한 거예요. 그런데 요 자기 저항 보면 얘랑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건요 길이만 달라진 건데, 길이는 전체 요 공급이 없을 때의 길이에서 공급이 발생한 길이를 빼야 되겠죠. 요게 철심 부분의 자기 저항이죠. 그죠? 철심 부분의 자기 저항 플러스 공극에서의 자기 저항이 공극이 발생한 후의 자기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길이가 하도 짧아서 미소 공극이잖아요. 미소. 하도 짧아서 그냥 이 전체 길이에서 얘를 빼도 그냥 전체 길이로 봐도 된다. 그냥 이런 의미예요. 1억에서 그냥 1을 빼요. 1억 미터에서 1cm를 뺀다고 합시다. 예, 1억 미터에서 1cm. 그러면 뭐 1억 미터라도 1억 미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미소 길이를 빼서 계산을 하든 그냥 전체 길이로 계산을 하든 계산값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심 부분의 자기 저항을 이제 요렇게 계산해서 미소 공급이 발생한 후에 자기 저항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기 저항 구하는 공식은 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길인데, 여기 공급 부분은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기 중에 투자율, 그 다음에 면적 분의 요 미소 길이를 적용을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미소 길이가 발생했을 때에 여기서의 자기 저항은 요 공급 공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기 저항이 몇 배냐? 요거 비례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례식. 공극이 발생됐을 때 자기 저항대 공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기 저항은 자기 저항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죠. 이거 대 이거다.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요거 비례식이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랑 곱한 값이 요거랑 요거랑 곱한 값과 같아야지요. 그래서 우선 RM 공극이 발생했을 때 자기 저항 곱하기 μs분의 길이는 공극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 저항 곱하기 요거 요렇게 해놓으면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정리된 거를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이 전체에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에 얘로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이제 얘를 또 정리를 하면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얘랑은 분자와 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냥 1로 봐도 되는 거예요. 1. 1. 그래서 1로 보고요. 얘를 1로 보고 얘는 번분수지요. 어떻게 계산해요? 번분수는 가까운 거 분의 먼 거. 자, 가까운 것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길이 분의 먼거 곱해요. 먼 거. 투자율 곱하기 면적 분의 미소 공극의 길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1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S 이렇게 약분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공극이 발생했을 때 자기 저항은 미소 공극이 발생되기 전에 자기 저항의 이 정도 배수가 된다. 얘를 곱한 값이 된다. 그래서 미소 공급 발생 후에 자기 저항 RM은 미소 공급 발생 전에 자기 저항 R 투자율 뮤의 1 플러스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그 철심의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그 공극의 길이 배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게 1번에 있지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 안 돼도 관계 없어요. 예.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관계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 제가 처음에 그림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그 내용의 답은 얘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정전 용량이 4 마이크로 파라드, 5 마이크로 파라드, 6 마이크로 파라드이고 각각의 내압이 순서대로 500V, 450V, 350V인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콘덴서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유전체의 재질이나 두께는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콘덴서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놨단 얘기예요. 네. 연결해 놓고 여기서 전압을 서서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압을 서서히 올리는데 자, 얘가 4 마이크로 파라드. 이게 정전 용량이에요. 5 마이크로 파라드, 6 마이크로 파라드예요. 그리고 내압은 얘가 이 정전 용량의 내압은 500볼트, 얘가 450볼트, 얘가 350볼트입니다. 자, 여기서 전압을 서서히 올리면 이것 중에 어떤 건 먼저 제일 먼저 파괴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서 콘덴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하를 담아 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하를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충전할 수 있는 전하량이 있습니다. 전하량.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 쭉 올라가면 전압에 의해서 여기에 전하량들이 모이겠지요. 전하들이 모이겠죠. 이 전하를 이 안에다 담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 담을 수 있는 양이 가장 적은 것부터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데 막 전압을 더 높여가지고 계속 전하를 그 안에다가 담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 전하량은 이만큼인데 더 들어오면 파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하량이 제일 작은 것부터 파괴가 된다. 콘덴서 요 전하량을 구하는 공식은 Q는 CV. 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거든요. 전하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전하량은 CV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Q1 얘는 요거 여기 해놨죠? Q는 CV 해서 정전 용량 마이크로 파라기 때문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전압 이 콘덴서의 내압은 500V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다. Q2는 똑같이 계산을 하면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Q3는 똑같이 계산을 하면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여기서 전하량이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얘죠, 얘. 얘는 정전 용량이 4 마이크로 파라드인 콘덴서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파괴되는 건 전하량이 가장 작은 4 마이크로 파라드의 콘덴서가 가장 먼저 파괴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전하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하량이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된다. 예, 아셨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예,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라고 하고요. 저항률의 역수는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체의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값은 증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항률의 단위는 옴 퍼 미터 제곱이다? 아니에요. 저항률의 단위는 네, 옴 밀리미터 제곱 퍼 미터 또는 옴 미터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속도 V 미터 퍼 세크 되는 전자가, 속도 V 속도로 이제 자속 밀도가 B인 평등 자계 중에 자계와 수직으로 입사를 했답니다. 이때 전자 궤도의 반지름 R은 몇 미터가 되겠는가?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예, 출제가 되면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전자 궤도의 반지름은 4번. 2, 여기서 이제 전자의 전하량이거든요. 전하량의 자속 밀도분의, 예, 요거 M은 질량,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다. 또는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는데, 예, 요거 요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 B,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얘를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문제에 자속 밀도를 주지 않고 자계의 세기를 줬다 하면은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자속 밀도를 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진공 중에 있는 반지름 A미터인 도체구의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일 때 도체구 표면의 전기의 세기는 약몇 볼트 퍼 미터인가? 자, 도체구, 공모양의 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에 전기의 세기를 구하는데 표면 전하 밀도를 줬어요. 표면 전하 밀도, 그러니까 요한 부분에서의 전하 밀도를 준 거죠. 여기. 예. 요거를 이제 시그마로 문제에서 줬죠. 시그마. 시그마로 줬는데 자, 구도체의 전계의 세기 E는 4파이 입시론 R의 제곱분의 Q입니다. 예, 4파이 입시론 R의 제곱분의 Q인데 얘가 어떻게 나온 값이냐면 이렇게 나온 값이에요. 유전율에다가 면적을 곱한 것뿐의 Q. 원래 얘가 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근데 구 표면의 면적이 4파이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전하량을 주지 않고 면적당 전하량을 줬죠. 면적당 전하량. 그래서 전체 전하량 Q는 이 면적당 전하량에 구 전체의 면적을 곱하면 전체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유전율 곱하기 면적 분의 이 전체 전하량을 면전하 밀도 곱하기 전체 면적 이렇게 적용해도 되죠. 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때 여기 표면 전하 밀도를 적용해서 구한 전계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면전하 밀도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여기서는 유전율이 공기 중에 유전율을 줬죠. 그죠? 왜냐?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인데 문제에서 여기 진공 중이라고 했죠. 진공 중. 문제에서 진공 중이라고 했네요. 진공일 때 비유전율은 1이에요. 공기 중에 비유전율도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이다 해서 공기 중에 유전율을 적용해 준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말씀드린 내용 이해가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도체 구. 구도체의 표면의 전계의 세기를 구하는데 표면 전하 밀도를 줬다. 그러면 전계의 세기는 이 공식. 이다. 네. 표면 전하 밀도가 아니라 전체 전하량을 줬다. 그럼 공식은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시론 R의 제곱분의 Q가 되겠죠. 그죠? 네. 계속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2cm의 간격을 가진 선간전압 6600V인 두 개의 평행 도선에 2000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1m마다 작용하는 힘은 몇 Nm인가? 자, 요런 문제입니다.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선의 간격이 2cm랍니다. 그리고 요 선간의 전압이 6600V래요. 이때 두개 평행 도선의 네. 전류가 얘가 2000A. 얘를 I1이라고 두고, 뭐 얘도 뭐 이렇게 흐르던, 뭐 이렇게 흐르던, 아무튼 흐르는 전류가 2000A입니다. 얘가 I2래요. 이때, 예, 도선 1m마다 작용하는 힘. 예. 이 문제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공식이냐? 단위 길이당 평행 도선에 작용하는 힘. 평행 도선이잖아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F는 2πr, 요게 떨어진 거리예요. 얘가 r이 되겠죠, 그죠? r분의 여기서 투자율 곱하기 1번 전류 곱하기 2번 전류인데 비투자율 뭐 이런 거안 줬죠. 그래서 이때 투자율은 그냥 공기 중에 투자율 적용하는데 이것도 암기. 공기 중에 투자율은 4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퍼미터입니다. 네, 요거 암기예요. 아까 전에 공기 중에 유전율 뭐라고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예, 얘는 파라드퍼미터라고 했지요. 얘네들은 문제에서 특별히 이렇게 뭐 주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걸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두 가지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 단위 길이당 평행 도선에 작용하는 힘,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하면 우선 공기 중에 투자율 뭐라고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1번 선에 흐르는 전류 2000A 곱하기 2번 선에 흐르는 전류 2000A 나누기 2파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 r 센티미터죠? 2cm. 그런데 이 공식의 r은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1c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는 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적용해줘요. 이거 암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해서 1cm 제곱, 여기다 할까요? 1cm 제곱을 미터 제곱 단위로 환산할 때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줍니다. 예, 요거 두 가지. 요두 가지 꼭 정리해놓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준 거예요. 왜냐? 단위를 미터 단위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예,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놓고 계산하면 40N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미터당 40N. 그래서 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비투자율이 μs인 철심이든 환상 솔레노이드의 건수가 n회, 평균 지름이 d미터, 철심의 단면적이 a미터 제곱이라 할 때,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자속은? 자, 예. 이 문제는,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좀 전에, 예, 제가 한번 그려드렸지요. 환상 솔레노이드는, 예, 요렇게 철심에, 동그란 철심에, 요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것을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속, 공식이에요. 공식. 예. 요 철심의 길이 분해. 투자율 곱하기, 여긴 면적을 A라고 줬죠? A 곱하기 이 코일의 권선수, 감긴 권선수 곱하기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다. 네,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속을 구하는데, 여기서 투자율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로 계산된다고 했지요. 네, 그리고 여기 길이는 뭐예요? 길이. 이 길이는 이 철심의 길이예요. 이 철심의 길이 이 원의 길이가 되겠지요. 원의 길이. 이 철심의 중간서부터 이제 예, 중간서부터 삥 둘러서 이제 이 길인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원의 둘레죠.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원의 둘레는 2πr. 여기서 r은 뭐냐면 이 중심에서 여기 중간까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솔레노이드에서는 평균 반지름이라고 해요. 평균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지름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고 원의 면적. 얘는 단위가 둘레니까 길이 m이 되고요.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 단위는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면적이니까 요거 두 가지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둘레를 L이라고 할게요. L이 둘레잖아요, 그죠? 둘레가 2파이 R인데 문제에서 평균 반지름을 주지 않고 평균 지름을 줬습니다. 그럼 지름 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인데 얘는 뭐랑 같아요? 반지름의 두 배랑 같지요. 그래서 이 R이 지름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는 그냥 파이 d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율을 여기다 적용하고 요 길이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공기 중에 투자율 몇이라고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적용하고 길이를 파이 d로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 약분되면 이때 자속은 얘가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것을 찾으면 4번에 있네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공식 찾는 문제예요. 공식 찾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예, 쭉 들어보시면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은 30 마이크로파라드이다. 여기에 500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누설 전류는 약몇 미리암페어인가? 단, 고유저항은 10의 11승 옴미터, 비유전율은 2.2이다. 자, 이 문제는 전류 구하는 거예요. 그죠? 누설 전류든, 그냥 전류잖아요. 그죠? 누설되는 전류. 전류값, 우리 옴의 법칙에서 어떻게 구하죠? I는 R분의 V로 구하죠. 근데 V, 전압은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저항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이 저항, 이거 뭐예요? 콘덴서에서의 저항이잖아요. 콘덴서의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콘덴서에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RC는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이다. 네, 요것도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이거 잘 나오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을 구하면 C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R은 C분의 고유저항,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저항 공식을 전류 구하는 공식에다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수분의 분수로 나타내는 범분수 형태인데요. 자, C분의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 분의 전압이에요. 이 전압은 1분의 전압,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그죠? 우리 1분의 5, 그냥 5라고 하잖아요. 예, 이것처럼 그냥 분수의 분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범분수로 정리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얘 어떻게 정리해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로 하는데, 요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계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먼거 곱해서 분자.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우선 고유저항 저항률 10의 11승 곱하기 공기 중에 유전율 뭐라고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암기하고 비유전율 문제에서 2.2라고 줬지요. 분의 전압 500 곱하기 정적 용량 콘덴서 용량이에요. 콘덴서 용량 여기 얘 단위는 파라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크로 파라드죠? 요 마이크로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고항률 계산기 누르면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문제에서는 미리 암페아로 구해라 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구한 거는 이제 암페아 단위예요. 이제 이 암페아 단위를 미리 암페어 단위로 바꿔주는데 결론은 여기다가 이제 10의 3승을 곱해주면 이제 미리 암페아 단위가 됩니다. 근데 요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땐막 마이너스 3승 곱해주고, 어쩔 땐 3승 곱해주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단위 변환이에요. 자, 암페아에서
미리 암페어 단위로 이제 변환해 줄 때. 미리 암페어 단위는 암페어 단위보다 작지요. 작지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요 암페어 안 앞에 있는 숫자보다 커져야 됩니다. 단위가 작아질 때는 앞에 있는 숫자는 커져야 돼요. 뭐보다? 얘보다. 근데 얼만큼 커져야 되냐? 요 단위만큼 커지면 돼요. 얘가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1암페아가 있어요. 그런데 요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커질까요? 커질까요? 아니죠.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이 숫자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이거보다 값을 커지게 해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은 10의 3승이에요. 그래서 1에다가 10의 3승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단위 변환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단위가 작아지면 앞에 있는 숫자는 커지고, 반대로 단위가 이거보다 커지면 앞에 있는 숫자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단위 변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암페아로 계산된 게 이제 얘인데, 이제 미리 암페아로 단위가 작아졌죠? 그럼 단위가 커져야 돼요. 얼만큼? 미리만큼. 그래서 여기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주는 거죠. 네, 이 곱해주는 건 단위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네, 7.7 미리암페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요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요것도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다음 식에서 관계 없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아마 설명을 들으셔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해 주세요. 문제 이렇게 나오면 답은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요런 내용에서 요렇게 이제 관계가 있다. 요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봐 주시고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히스테레시스 손실과 히스테레시스 곡선과의 관계는? 자, 답은 2번입니다. 히스테레시스 곡선은 이렇게 자개와 자속 밀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이 그려져요. 여기서 이 곡선이 그려진 이 면적의 크기가 손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곡선의 면적이 작을수록 면적이 작으면 손실도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히스테리시스 곡선도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동심 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두 배로 증가시켜서 처음의 정종 용량과 같게 하려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처음의 유전체에 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심 구형 콘덴서. 중심이 같은 구형 콘덴서란 얘기예요. 요렇게. 예. 그러니까 공 안에 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정정 용량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요 내부의 그 구형 콘덴서의 반지름을 A, 외부의 구형 콘덴서의 반지름을 B라고 할때 이때의 공식은 4파이 입시론 B-A의 AP 얘를 C1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C1이고, 이 구형 콘덴서의 내구의 반지름과 외구의 반지름을 두 배씩 늘렸대요. 그러면 두 배씩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그럼 얘가 2A가 되고, 얘가 2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의 정정 용량은 4파이 입실은 2B-2A. EA 곱하기 EB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얘 정리하면 2로 묶으면 B-A분의 4AB.
요거 2a 곱하기 2b니까 4ab죠. 얘랑 얘랑 약분되면 2a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분하면 이젠 b-a분의 2ab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처음과 정적 용량을 같게 유지한대요. 4파이 입시론 b-a분의 ab랑 요거 4파이 입시론 b-a분의 b-a분의 2ab가 서로 같게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비유전율은 처음에 유전체에 비하여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 비유전율은 뭐죠? 우리 유전율 계산할 때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요 유전율을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역시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얘랑 얘랑 값이 같아져야 된대요. 그럼 이때 이 비유전율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얘가 얘로 되려면 이 비유전율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요 비유전율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랑 얘랑 약분돼서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비유전율은 처음에 유전체에 비해서 2분의 1배로 하면 된다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2분의 1배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랑 얘랑 같아지기 위해서 비유전율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예, 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4년도 1회 전기자기야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많이 어렵지요, 그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못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요? 예, 우리 목표는 60점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다 알아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다. 이 기준으로 그냥 문제답만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예.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요 20번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다 하면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설명 듣고 내가 또 한번 써보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수준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